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그 SD팜이고요. 네. 네, 12만원에 50%. 아, 12만원에 50%. SD팜, 네, 네. 들어가기 전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 12만원에서 계속 맞고 떨어졌었는데, 네네네. 이번에 12만원 돌파하길래, 네. 좀 비중을 좀 실어가지고 했는데, 네. 얼마 전에 14만원 올라가서 더 갈 줄 알고 안 팔았는데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네, 조금 아쉽죠, 네. 그죠? 네, 그래서 다시 이게 그 14만원 이상으로 갈 수가 있을까 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사실 그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나 해서. 네, SD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나올수록 오히려 좀 좋은 어떤 섹터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동아소시홀딩스가 최대 주주로요. 회사 자체도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 섹터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천리 제약을 이제 흡수하면서 SD팜으로 이제 변경하게 됐는데, 이게 요즘에 이제 가장 핫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제약바이오만으로는 전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같은 건 미국이 워낙 독일, 뭐 일본 이런 쪽이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도전해야 되는 입장이지 성과를 내는 입장은 지금 구간은 아직도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다가 제약바이오라는 근간에 제조업을 같이 함께 된다면 스토리는 달라집니다. 우리나라가 제조업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굉장히 넘버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원료의약품 CDMO. CDMO라는 건 디벨롭도 하지만 매뉴팩처링도 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위탁을 받아가지고 약간의 어떠한 좀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매뉴팩처링도 제공하게 되면서 어떠한 이제 제조업을 섞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사업 진출은 분명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바이러스 같은 경우 균을 침투시켜서 그래가지고 어떠한 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웠다면 요즘에는 핵산이라든지 혹은 어떠한 새로운 단백질 물질을 침입시켜서 오히려 방어해주는 새로운 공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백신법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 관련된 종목으로 좀 두각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동안 실적이 어려웠어요. 작년도까지는 여러 가지 투자의 관점이었지만 올해 영업이익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제약바이오가 흑자로 돌아선 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한 61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냈고요. 그다음에 자본도 한 3천억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는 굉장히 든든한 회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차트를 잠시 보면요. 자,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점 자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규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지금 오늘 한 2조 정도 단위의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빠졌어요. 유동성이 많이 빠졌다 보니까 만약에 14만 원을 재차 돌파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다면 좀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은 반매도 정도 전략은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비중이 좀 높으니까 반매도 전략을 갖고 가시고 시총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 이런 회사는 3조까지는 가거든요. 원래 기준으로 본다면 이 기업도 한 18만 원까지 열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비중을 25% 정도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목표가 18만 원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1만 원 좀 제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뚫었던 자리가 힘들었던 자리가 다시 내려온다면 쉽게 올라가긴 어려울 것 같아서 손절가 11만 원, 근데 목표가는 18만 원,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비중 50% 정도는 축소 전략 이렇게 좀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혹시 그 14만 원 자리를 조만간 한번 다시 가려고 할까요? 지금 추세가 참 지금 사실은 시장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오늘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기준으로 미국 증시가 다시 코로나19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로 좀 하락을 했잖아요. 그 부분은 네. 사실 이 종목한테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도전할 것 같은데. 지금 무게감 있는 거, 그러니까 왕관 견딜 수 없는 무게가 14만 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만약에 월요일에 돌파 못한다라고 하면 축소시키는 전략은 맞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